예, 안녕하십니까. 더 공시의 김수원입니다. 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그 무상증자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무상증자의 기본, 우리가 이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사안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실제 기업의 무상증자 사례를 통해서 무상증자와 뭐 주가와의 관계, 또 무상증자 이후의 주가 흐름에 따라서 대박과 쪽박이 났던 뭐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KMW 잘 아시죠? 5G 그 통신 장비 회사인데, 이 KMW가 2019년 4월 달에 무상증자 결정 공시를 냅니다. 여기 보면 1:1 무상증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주 한 주당 무상 신주를 한 주를 주겠다 해서 증자 전에 한 1,880만 주가 있었는데 새로 1,880만 주 그대로 찍어가지고 주주들한테 무상으로 주겠다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뭐 배운 것처럼 신주 배정 기준일은 5월 13일입니다. 5월 13일까지 이 회사의 주주가 되어야지 자기가 가진 주식 한 주에 대해서 한 주에 무상 신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 달력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5월 13일이 여기입니다. 여기 무상 신주 배정 기준일. 이날 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자, 영업일 기준으로 하니까 9일날 목요일날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날 주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날이 무상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마지막 거래일이 되고, 그 다음 날에는 주식을 아무리 많이 사봐야 무상 신주를 받을 권리가 없기 때문에 무상증자 권리락일이라고 하고, 이 권리락일은 이 개장 전에 무증 비율을 반영한 그 기준 주가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갑자기 푹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무증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갑자기 주가가 팍 떨어지는 것 같은 이제 착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KMW 이제 그때 주가 추이를 보면 자, 이제 여기 이제 4월 23일 날 요 날이 이제 무상증자 공시를 하게 되거든요. 무상증자 공시를 하고 나서 이제 주가는 뭐 대체로 이렇게 좋은 흐름을 이어갑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상증자는 뭐 일반적으로 좀 호재성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이날이 이제 5월 9일입니다. 신주 배정 마지막 거래일이고 신주 배정 마지막 거래일 다음 날이 권리락일이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그 100% 저기 무증이니까 이렇게 주가가 팍 떨어지게 됩니다. 예. 자, 이렇게 이게 이제 권리락이 된 거죠. 권리락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권리락이 되고 나서는 이 무증한 비율을 적용한 대로 주가가 이제 움직이니까 대부분은 여기서 깨작깨작 되게 됩니다. 이렇게 깨작깨작 이렇게 꼬물짝꼬물짝 이렇게 가는 게 일반적인데 이 회사는 권리락이 되고 나서 권리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어떻게 가냐면 오히려 이렇게 그러니까 무증 비율을 반영하기 전에 주가가 두 배나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두 배 적었던 시절보다도 주가가 더 이렇게 치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대박이에요. 이 무증에 참여한 주주들은 완전 그 슈퍼 울트라 캡짱 대박입니다. 이런 회사들은.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여기가 지금 권리락이 발생됐잖아요. 요거는 권리락 이후에 요렇게 무증 비율이 반영된 주가 요 권리락 이전도 무증 비율을 반영을 해서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 그래프가 이렇게 여기서 권리락이 왔고 그 이후에도 이렇게 주가가 쭉쭉쭉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예. 거의 뭐 이렇게 거의 뭐 한 40도 선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물론 요게 이제 요 한 8월달 2019년 한 8월달까지인데 62,900원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요 뒤에 뭐 조금 이제 출렁출렁 그림은 있었는데 요즘 뭐 KMW 한 7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산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달봉이가 그 2019년 5월 9일 날 이제 신주 배정 그 마지막 거래일에 그 종가인 47,000원에 한 주를 샀다. 그러면 그 한 주를 샀으니까 무상 신주를 추가로 한 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죠. 그죠? 이제 두 주에 대한 이제 보유 권리가 생긴 건데, 달봉이 주식의 이론적 가치는 이제 권리락을 적용하면 100% 무증이니까 23,500원 곱하기 두 주가 되어서 47,000원입니다. 그래서 무증 전후의 가치는 똑같죠. 그냥 47,000원인데 권리락일인 5월 10일에 종가가 얼마가 되냐면 24,700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24,700원에 두 주를 갖고 있는 셈이니까 계산하면 49,400원. 그러니까 47,000원에서 49,400원이니까 여기서 바로 한 5% 정도 수익을 얻게 되는 셈이 되고, 하루 만에. 그 다음에 자 5월 30일 날 무상 신주가 교부가 되고 5월 30일 날 신주가 상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앞에 차트에서 본 것처럼 쭉쭉 잘 나가니까 7월 달에는 주가가 한타 이제 7만 원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7만 원짜리 주식 두 주를 갖고 있으니까 14만 원이다. 그러면 4만 7천 원에 사가지고 주가가 14만 원이 됐으니까 한 198% 정도 수익, 한 200% 정도 수익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배. 퍼센트로 200%니까 배수로는 이제 3배 주가가 오르게 되는 거죠. 예. 제가 이걸 살려다가 못 샀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왜 못 샀는지는 뭐 아실 필요는 없고. 근데 이제 이런 그 무상증자에 참여하게 되면 정말 주주 입장에서는 뭐 기분이 너무너무 좋죠. 예. 무상증자 참여해가지고 무증 이후에 권리락을 받고 나서도 오히려 권리락 전보다도 주가가 더 치고 올라가는, 물론 흔치 않은 상황인데, 뭐 이런 주식을 갖고 있으면 뭐 주주는 엄청나게 이제 기분이 좋은 거고요. 근데 이제 모든 회사의 주가가 뭐 다 당연히 다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고, 올해 4월 8일 날 그 지금 헬릭스미스, 지금 유증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헬릭스미스, 이 가슴 아픈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 이 친구도 4월 8일 날 무증을 합니다. 무상증자를 하는데 그때 이제 0.25, 25% 무증을 합니다. 정확하게는 24.99%인데 하여튼 25% 무증을 하게 되는데, 자, 어떻게 되냐면 자 4월 8일 날 이제 무증 공시가 나옵니다. 4월 8일 날 무증 공시가 나오고 나서 뭐 주가 흐름은 이렇게 나쁘지 않게 가다가 여기가 이제 그 무증 신주 배정 마지막 일이고 그 다음 날이 권리락 일이니까 뭐 25% 무증이니까 권리락 기준 주가 조정을 받아도 이렇게 많이 이제 떨어지진 않고 요만큼 이제 떨어지는데, 중요한 거는 권리락 일에 조정받은 주가 그 이후의 흐름이거든요. 이 이후에 주가가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가줘야지 무상증자에 참여하는 이게 맛이 나는 건데, 그 이후에 주가가 빌빌빌 헤매버리면 이거는 뭐 무증 효과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더 손해가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무증 전과 무증 후를 같은 그 무증 기준으로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권리락이 있었는데 그 전에는 이렇게 쭉 오름세를 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쯤에서 공시가 나왔겠네요. 요쯤에서 공시가 나오고 무증 공시 이후에 좀 호재로 작용해서 주가가 이렇게 잘 갔고 여기서 이제 권리락이 됐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별로 안 좋아요, 이렇게. 예.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려버리면 이 무증 효과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무증으로 주식을 더 받은 게 기준 주가 때문에 무증 효과로 주가가 조정이 됐는데 주가가 조정된 이후에 좀 이렇게 사부작 주가가 조금씩 이렇게 좀 복원력을 가져줘야 되는데 여기는 오히려 더 이렇게 흘러내버리면 그 무증해서 주식을 더 많이 가지게 된 주주들은 어떻게 보면 더 손실이 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싼 가격에 그
매입을 했던 주주들은 그나마 이렇게 버틸 만한데, 뭐 이런 구간에서 샀던 주주들 같은 경우는 무증으로 주식을 더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흘러내버리면 오히려 더 손실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헬릭스 미스 같은 경우는 그 무증의 효과가 사실 없고 좀 무증 이후에 더 그렇게 별로 좋아지지 않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 펌테코리아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화장품 용기 만드는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2019년 7월 4일 날 상장을 하는데 공모가가 19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왜 이렇게 공모가가 왜 이렇게 화장품 용기 만드는 회사가 무슨 공모가가 19만 원이나 되느냐 보니까 발행 주식수가 굉장히 적어요. 발행 주식수가 적다 보니까 공모가가 굉장히 높게 나왔고, 자, 발행 주식수가 작아서 공모가가 높게 나오면 그 회사 사업이 어지간히 탄탄하지 않고서는 공모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잘 받쳐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회사가 여기 7월 4일날 상장했는데 상장 첫날부터 15만 2,300원, 공모가 19만원인데 상장 첫날 15만 2,300원으로 마감하게 되면 아주 주주들은 멘붕 오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계속 15만원, 14만원, 14만원, 14만원 이런 식으로 주가가 완전히 빌빌빌 헤매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모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뭐 하냐면 이렇게 주가가 왜 30일 날 왜 이렇게 2만 원대로 떨어지게 됩니까? 14만 원에서 왜 2만 원대로? 무상증자 권리락이거든요. 무상증자 권리락인데 14만 원 하던 주가가 하루 만에 그 2만 원대로 떨어졌다는 것은 무상증자 비율이 엄청나게 높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높아서 기준 주가가 엄청나게 이제 낮아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회사 그 7월 달에 7월 15일 날 무상증자 공시를 냅니다. 7월 4일 날 상장한 회사가 7월 15일이면 그냥 날짜 수로는 11일 만에 그냥 영업일수 기준으로는 한 일주일밖에 안 됐을 것 같아요. 한 일주일 만에 무상증자를 하겠다고 합니다. 19만 원 공모가인데 주가는 계속 15만 원, 13만 원으로 흘러내리니까 이게 13만 원, 12만 원, 11만 원 어디까지 흘러내릴지 모르니까 회사에서 화들짝 해가지고 주가를 좀 받쳐보겠다고 무상증자 공시를 내는데 아주 과감하게 5.59, 559% 무상증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주 한 주당 5.59를 하게 됩니다. 5.59. 그러니까 무상증자 전에 188만 주 발행 주식수인데 1051만 주를 더 찍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5.59주, 그러니까 559% 무상증자를 해서 발행 주식 수를 엄청나게 늘리고 14만원, 5만원 하던 주가를 2만원대로 떨어뜨리니까 엄청나게 이제 주가가 싼 느낌도 주고 거래량도 한번 높여보겠다. 이래가지고 무상증자를 과감하게 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이제 권리락일이잖아요. 권리락일이고 한번 보세요. 이렇게 상장 이후에 이제 주가 흐름이 상당히 부진해가지고 이제 무상증자를 했는데 무상증자 이후에 주가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요 같은 기준으로 이렇게 무상증자 전에 주가하고 무상증자 이후에 주가를 무증 비율을 같이 적용을 해서 같은 기준으로 차트를 만들어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요 구간에서 변동성이 심한 요 일부 구간을 빼놓고는 주가는 계속 이렇게 내리 깔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거의 뭐 지금 현재 주가도 뭐 14,000원, 5,000원 대충 뭐 이 정도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그 9주 한 주당 5.59 한 뭐 6주씩 받은 그런 주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손실이에요. 이렇게 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게 되면 오히려 이거는 무증을 안 했으면 뭐 어떻게 뭐 오히려 주가 더 크게 하락했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무증을 해서 한번 주가를 관리해 보겠다는 의도가 전혀 먹히지 않는 그런 차트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유상증자 할 때도 유상증자는 일반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악재이긴 하지만 회사의 어떤 펀더멘탈이 그 악재를 극복하고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판단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상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상증자는 일반적으로 호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회사의 주가가 견조하게 가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상승자 공시가 나고 나서 잠깐 어떤 호재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주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무상증자에 의해서 주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회사의 펀더멘탈이 받쳐주지 않으면 주가는 오히려 하향세로 접어들게 되고 그러면 무상신주를 받은 게 오히려 더 독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이오 기업들 이제 보니까 올해 6월 달, 7월 달에 그 무상증자를 많이 했더라고요. 바이오 기업들이. 근데 우리 바이오 기업들이 올해 들어와서 코로나 때문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너나 할 거 없이 다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 근데 이제 6월 달, 7월 달쯤 돼서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무상증자를 하길래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이제 주가 좀 방어하고 관리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동안에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오르니까 요쯤에서 무상증자를 해서 좀 주가를 좀 이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을 좀 느낀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바이오 기업들 무상증자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부분이 100%. 9주 한 주당 무상신주를 한 주를 주는 경우고 뭐 두 주 주는 경우도 있고 물론 이제 25%, 55% 무상증자도 있는데 가장 많은 것은 100% 무상증자, 발행 주식수를 두 배로 늘리는 거. 그다음에 200%도 있고 뭐 300% 무상증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유명한 회사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7월 7일 날 1대1 무상증자를 하겠다고 공시를 했는데 대략 뭐 요 시점 같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 공시 나오고 나서 이제 주가가 괜찮았고 그다음에 권리락 이후에도 주가가 출렁거림은 있었지만 대체로 이렇게 이렇게 주가가 올랐던 뭐 그 수준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요 구간에서는 조금 하향세이긴 했지만 대충 그 전에 주가를 어느 정도는 이렇게 방어하고 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 뭐 레고캠바이오 같은 경우도 여기 무상증자 전후 무상증자 전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습니다. 무상증자 전에 코로나 전국에서 주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여기서 무상증자를 하게 되고 무상증자 이후에는 뭐 출렁거림은 있지만 대체로 주가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제테마 같은 경우도 그 6월 11일 날 무상증자 공시 냈고 여기서 이제 권리락이 있었고 그 이후에 뭐 주가는 대충 이런 식으로 쭉 무상증자 이후에 코로나 시국에서 오른 그 수준에서 대체로 방어하면서 가고 있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브릿지바이오 같은 경우도 9월 8일 날이니까 요쯤 그러니까 무상증자 공시 나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상당히 좀 뛰었고 여기에 권리락이 있었고 한번 출렁하면서 다시 조금 올라가고 뭐 대체로 뭐 브릿지바이오는 별로 좋지는 않네요. 예. 뭐 그럭저럭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몇 개 기업들 그 뭐 아까 KMW 같은 경우에 무상증자로 물론 이제 흔치 않은 케이스이긴 하지만 굉장히 이제 대박이 났던 그런 케이스고 그 뒤에 좀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는 그 무상증자 이후에 별로 좋지 않았던 케이스고 또 요즘 이제 바이오 제약 회사들 무상증자 하면서 좀 주가 관리하고 방어하겠다는 뭐 그런 의지를 보이면서 주가는 뭐 크게 나쁘지 않은 수준으로 계속 가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주가가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 주가가 이 정도 선에서 머물 정도는 아닌데 좀 주가가 부진하다. 왜 부진하냐? 회사의 기본적인 주가 수준이 좀 높다. 지금 이 그 바이오 회사들 같은 경우에 그렇잖아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연초에 3만원, 4만원 하던 주식들이 그 5월달, 6월달 가면서 뭐 10몇만원, 막 20만원까지 올라가고 뭐 6만원, 7만원짜리들이 30만원을 넘게 올라가고 그렇게 이제 단기간에 쭉 오르다 보니까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주가의 기본 단위가 많이 높아졌단 말이죠. 그러면 뭔가 계속 어떤 회사에서 좋은 호재가 나오지 않으면 이 주가가 안정적으로 가기 어려운 거죠. 그러면 뭐 이 지점이 뭐 제일 꼭지냐? 뭐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겠죠. 이 지점이 뭐 꼭지냐 아니냐는 것은 회사가 그 뒤에
어떤 좋은 결과를 내놓으면 계속해서 뭐 가는 거고, 회사가 그 뒤에 뭐 별달리 좋은 결과를 내놓지 못하면 무정 효과를 잠시 봤다가 다시 뭐 주가는 이제 가라앉을 수도 있는 거고. 아까도 이제 대부분 그 아까 브릿지 바이오나 제테마라든지 아니면 그 제가 보여드렸던 뭐 그 레고캠 바이오라든가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그 권리락 이후에 주가에 좀 이게 부침이 있잖아요. 꾸준하게 뭐 오른다든지 아니면 뭐 떨어진다든지 하는 게 아니고 주가에 이렇게 부침이 있는 거고. 무상증자는 하나의 재무회계적 이벤트이고 기업의 본질적인 그 기업 가치의 변화를 주는 것은 아니고 주주들한테 시장에 어떤 심리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심리적인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단기에는 오를 수는 있지만 회사가 그렇게 어떤 장래성이 좋지 않다든지 재무적인 자본 구조가 그렇게 썩 좋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주가만을 목표로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일시에 단기적으로 뭐 하루 이틀, 2, 3일, 3, 4일 정도 주가가 조금 흐름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금방 추락하게 되는 겁니다.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주가가 많이 올랐고 또 이 회사에 대한 그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크게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무상증자가 한번 들어가게 되면 주가는 그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방어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회사에서도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주가를 좀 방어적으로 해놔야지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는 나중에 좀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좀 높은 가격에 또 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뭐 저 그냥 제 단순한 추정인데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도 올해 그 아까 본 것처럼 그 무상증자를 했잖아요. 올해 무증을 두 번 했나요? 아마 두 번 한 것 같기도 하고 이 친구들은 이미 올해 유상증자를 한번 사전에 생각을 하고 이렇게 무증을 통해서 좀 주가를 받치고 나중에 유상증자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또 그냥 뇌피셜입니다. 메디톡스 같은 경우가 그 유증하고 무증을 이제 같이 병행해서 하잖아요. 그 메디톡스가 대응 제약하고 이제 소송도 있었고 그 식약청에 그 좀 안 좋은 사건으로 굉장히 악영향을 많이 받기는 했는데 그게 뭐 가처분 소송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유증에다가 무증까지 같이 붙어버리니까 그때 유상 무상 증자 공시 이후에 주가가 조금 출렁거림은 있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찌됐건 투자자 입장에서는 무상장은 단기적으로라도 호재가 될 수 있으니까 예. 이런 기업이라면 무상장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 하는 어떤 시그널 같은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무상증자 시그널요? 잡인여금이 예. 많다거나 예. 이러면 무상증자가 아니면 유통주식수가 뭐 너무 적다거나 이런 회사가 보통 우리가 보면 회사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 재원으로 자본인여금을 활용하는데 자본잉여금 중에서도 주식 발행 초과금을 활용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뭐 자본잉여금의 거의 대부분이 회사들이 자본잉여금의 거의 대부분이 주식 발행 초과금인데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상당히 많다. 회사의 자본 구조상 주식 발행 초과금이 상당히 많다. 그러면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 주식 발행 초과금을 통해서 무상증자를 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주주들이 그런 것을 요구를 할 때도 있고요. 너네들 자본 구조의 이익잉여금이 지나치게 누적돼 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합니까? 배당을 요구를 하죠. 예. 회사가 너네들 새로 뭐 성장하는 산업에 돈을 많이 투자를 할 게 아니고 회사가 어느 정도 안정돼 있으면 왜 이익잉여금을 그렇게 그 자본 구조에 많이 넣어놓고 있느냐? 응? 자본 효율성만 떨어지니까 예. 그러지 말고 그냥 배당을 해라. 그다음에 자, 이익잉여금이 아니라 자본잉여금이 이제 과다 축적돼 있다. 그러면 자본잉여금을 그냥 무상증자로 해소를 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회사의 발행 주식 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 회사의 자본잉여금이 많고 회사가 특히 주가 관리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회사라든지 주가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뭐 무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높죠. 사실
사실 이건 이제 단순하게 시장에서 증자 얘기가 나오면 별로, 그러니까 무증이 됐든 유증이 됐든 증자 얘기가 나오면은 썩 좋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기저기서 많이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유상 증자는 그 유상 증자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보통 그 일반적으로 주주 배정 유상 증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악재입니다. 주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EPS나 DPS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악재로 받아들이고 특수하게 뭐 삼자 배정 증자를 하면서 뭐 회사의 경영권이 넘어간다. 건실한 그 최대 주주한테 회사의 경영권이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출자 전환, 부실한 기업인데 뭐 채무를 자본으로 돌리는 뭐 그런 출자 전환 유상 증자라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회사와의 이제 주식 스왑을 하면서 유상 증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아침에도 신문을 보니까 뭐 CJ 그룹하고 네이버하고 다시 이제 물류하고 컨텐츠 쪽 제휴를 위해서 주식 교환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돼 있던데 주식 교환을 하는 과정에서 그 신주를 발행하는 그런 그 유상 증자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삼자 배정 유상 증자. 그러니까 우리가 유상 증자를 볼 때 유상 증자의 뭐 형태, 또 유상 증자의 비율, 유상 증자의 목적, 또 뭐 유상 증자의 뭐 어떤 뭐 규모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다만 일반적인 그 주주 배정 유상 증자 같은 경우는 주식 물량이 늘어나니까 그 단기적으로 악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근데 그 악재를 상쇄할 만한 요인을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걸 따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 공시라는 이벤트를 가지고 증자는 악재다, 뭐는 호재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증자에도 뭐 여러 가지 상황과 종류가 있으니까 그걸 잘 보고 투자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의 사업을 사는 거고 공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벤트니까 이 이벤트하고 사업이 어떤 관계냐 이 악재성 이벤트가 이 회사의 사업을 누르는 거냐 아니면 이 사업이 이 악재성 이벤트를 이기고 나갈 수 있느냐 그걸 보고 판단을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유난히 증자 공시가 많은 것 같아서 무증이 됐던 요즘에서 예, 예. 이게 무슨 현상이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증자가 많다는 것은 회사의 자금 수요가 많다는 거고요. 회사의 자금 수요가 많은 경우는 회사가 어떤 새로운 뭐 투자 수요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아니면 너무 그 상황이 안 좋아서 어떤 회사가 현금을 좀 재놓고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 하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회사가 자금 조달을 많이 한다는 거는 자금 조달을 많이 해서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거는 경기가 좋고 미래 대비한다는 거고 별로 투자의 필요성이 없는 상황에서 뭐 회사채를 발행한다든지 아니면 그 뭐 CP 같은 거를 많이 찍는다든지 예. 아니면 이제 뭐 유상증자를 해서 자금을 재놓으려고 하는 거는 회사가 유사시에 대비해서 그 현금 보유고를 늘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건 그렇게 바람직한 상황은 아닌 거죠. 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없으면 뭐 이번에 무상증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안 되었어도 구독!